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. 오늘의 컨텐츠. 오칸. 오늘은 김치 대 단무지. 무조건 김치로 가야지, 이건. 전 단무지 별로 안 좋아해요. 짜장면을 먹어요, 만약에. 단무지와 김치가 있어요. 뭐 먹어요? 단무지. 그럼 떡볶이가 있어요. 단무지 먹어요, 김치 먹어요. 단무지가 더 먹어요. 단무지? 그러면은 누가 단무지를 먹을지 누가 김치를 먹을지. 오늘 게임은 시장에 가면 게임. 아, 시장에 가면 나 안 그래도 지금 10초 전 일정을 기억하는 상황이거든. 시장에 가면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김치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홍어도 있고 생선도 있고. 왜? 빨리! 내 틀린 줄 알았잖아! 빨리. 콜라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홍어도 있고 생선도 있고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김치도 있고 과일 아 그러네. 성기도 저는 김치. 저는 단무지.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첫 번째 오! 아 뭔데? 밥에 김치도 맛있잖아요. 뭐? 제일 베이직한 거. 멋있게 먹어. 맛있게 먹어 안 돼? 아. 파게티는 역시 단무지야. 와. 김치 맛있는 김치야. 밥에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. 여기다 딱 물까지 담가서 먹으면 맛있겠지. 밥에 김치 맛있냐? 한입만 할까? 해. 한입만! 아. 스파게티 김치. 렛츠고. 치즈가 오라지게 들어가 있는 김치 피자. 좀 맛있을 것 같은데요? 김치에다 피자 조합 괜찮을 것 같은데? 좀 쓱 먹어볼게요. 근데 좀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스파이시 피자 같아. 맛있어. 김치 맛이 나요? 안 나요? 나 핫치킨 피자 같은 맛 있죠? 핫소스를 안 뿌려도 돼. 핫소스 맛이 나. 피자가 약간 고소하고 치즈 약간 그 맛이 나는데 자꾸 뭐가 들어와. 툭툭 쳐. 자꾸. 동열씨 자꾸 이렇게 툭툭 쳐. 귀찮지? 한 번 먹어 안 먹어? 안 먹지. 돈 주면 먹어 안 먹어? 돈 주면? 얼마 하지 돈 주면? 그래? 3,000원 주면 다 먹으래. 안 먹지. 5,000원. 안 먹지. 만원. 먹지. 저기요 잠시만요. 다 드세요. 단무지 피자 맛 표현 조명. 어? 헐 대박. 고소고소 그리는데 누가 자꾸 들어와. 존나 반가운 소리. 반가워. 잔악표 새끼. 기가 막히게. 야. 기가 막히게 표현 좀 킥. 김치요? 그게. 김치 취해.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좀 취했어서. 누가 더 맛있어? 누가 더 맛있어? 5만 원 딱 갑니다. 누가 더 맛있어? 김치 싸대기를 맞아보겠습니다. 뭐죠? 김치 리조또 대 단무지 리조또. 어 리조또. 아, 리조또. 리조또엔 김치가 많이 들어가죠. 치즈밥 같은 건가? 근데 비주얼은 또 괜찮네. 약간 크림 파스타 양념에 밥 비벼먹는 느낌이랄까? 맛있겠네. 고소해. 베이컨 맛도 살짝 나고 거기에 단무지까지 있으니까. 팔로 카메라 뺏어오기. 요거는 매콤하거든요? 근데 치즈가 느끼해요. 근데 햄이 있으니까 짭짤해요. 맛있어요.
김치랑 치즈랑 잘 어울리잖아 원래. 응. 밥이랑 단무지도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. 합격. 너도. 합격. 돌아온 다이카이. 김치 단무지죠.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잠깐 맛봤는데 오 괜찮아요. 그런 느낌인데?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. 간식 게임. 유행어 게임. 유행어. 나 유행어 잘 모르는데. 예를 들어서 박명수 유행어가 뭐 있죠? 뭐야? 야야야야! 야. 이런 식으로 유세윤. 아니 이거 유행어라기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? 뭔지 다 알죠? 다 알겠어. 세. 맛있네. 김치전보다 더 맛있는데? 그래? 새콤달콤한데 매콤한 전. 전이 새콤달콤해지네. 맛있네. 와우. 어? 기다리던 게 나왔다. 김치 파스타 대 단무지 파스타. 오 이거 맛있겠다. 오 맛있겠다. 아! 야 이거 상한 생선 냄새나. 리얼 인정? 아니? 리얼 인정. 오 예민 예민. 으아! 으아! 아! 아! 누가 여기 오메가3 탔어. 저 한번 먹을게요. 맛있네. 짭짤하니 맛있네. 좀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이거 면이 달라요 이거랑 이거랑. 다르게 해보세요. 혜진님, 이 면을 요리해보신 적 없죠? 예. 처음이시죠? 네. 전 드럽게 안 읽었네. 보통 파스타 많이 먹으면 물리잖아요, 느끼하고. 안 물려. 아무리 먹어도 안 물려. 매콤해서. 아, 이거 뭐냐? 무슨 맛을 먹으라는 거야? 최 PD 한 입만 먹어줘. 무슨 맛이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. 무슨 맛인가요 이게 도대체? 저는 진짜 웃고 있거든요 지금? 같은 PD로서 무슨 맛을 표현을 못하겠어요. 최 PD가 요리를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네 오늘. 토마토 향첨가 밀가루 아 토마토 향 밀가루? 토마토 향 첨가한 거야. 토마토를 쓰진 않았어. 오늘 이렇게 각자 먹방을 김치 대 단무지로 해봤어요. 어땠어요? 전체적으로 단무지 음식을 싹 먹으니까. 단무지가 근데 어느 음식이나 조금 탄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. 잘 어우러지기가 좀 어렵고 강하게 맛이 잡혀있어가지고. 근데 잘 어울리는 음식이 분명히 있어. 약간 고소한 음식보다는 조금 짭짤구리한 음식이랑 좀 잘 어울린다. 김치는 확실히 먹으니까 매콤해가지고 다 맛있는 것 같아. 이거랑 저거랑 다 합쳐서 맛있는 것 같아. 자,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월월! 신봉선 최근에 나온 그건 장황이 필요해요. 상상도 못한 상상.